기도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을 받을 자격도 없는데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큰 복을 값없이 주셨나이다. 이 밤도 아버지의 심판에 대해서 에스겔에게 주신 말씀 읽고 들을 때에 이 시대가 심판시대요. 잠시 후에 세상이 바뀌어질 때 우리가 상상치도 못하는 새하늘 새 땅을 보게 되고 거기 가서 천년을 살다가 무궁색으로 가게 되겠나이다. 이 때 따라서 역사인 아버지 역사를 말씀에서 잘 배우고 노아 때 사람들이 다 홍수가 오는 걸 모르고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고 살다가 물에 빠져 죽었는데 그 비참한 죽음을 다시는 그렇게는 안 죽이기로 말씀하시고 이제 인간 종말에는 불로 다 사로버린다고 말씀했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 준비되어 있고 이 땅에는 강대국들이 핵폭탄을 만들겠고 지구 밑에서 땅속에서 용암이 올라오고 사방으로 불이 나와서 사람을 다 태워주기되 알곡은 죽이지 않고 순종자는 구원을 받고 불순종자는 멸망받을 것이니 이 밤에 순종하지 못한 걸 회개하고 남은 여생은 절대 순종 복종으로 너와 같이 복받는 저희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39장입니다. 에스겔서 39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노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에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려 네 활을 쳐서 네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네 살을 네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떼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만 짚읍시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영광 돌릴 사람이 없어요. 안팎으로 다 죄가 먹혀서 죄가 꽉 차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한 군데도 없어요. 믿습니까? 알아들었습니까? 이사 1장이죠. 그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안 받고는 안 되는데 그게 아무도 쓸모없는 영육이 죽었던 이방인들을 하나님이 무조건 예수 이름을 걸어놓고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는 아무나 못 믿습니다. 선택받아야 믿지. 선택 없으면요 지옥 가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 주권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 가정에 전부 예쁜 것만 있죠? 안 들려요? 내 머릿속에서 이제 여러분 가정에 예쁜 것만 있다. 그럼 안 예쁜 것 갖다 버려요. 그럼 뭐 미운 걸 갖다 놔. 그 시장 뭐 사러 갈 때 골라서 하지요? 어? 만져보고 들어보고 이렇게 돌려보고 어? 또 시험해보고 뭐 전자제품이나 모든 가구 제도가 그렇잖아요. 농작도 예쁜 거 사오지 다 깨진 건 안 사온단 말이에요. 예? 그와 같이 하나님도 야곱을 택해놓고는 예쁘게 다듬어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섭리라요. 여러분 아주 행동이 더럽지요. 아, 개팍하고 어? 자기 욕심만 채우고
남이야 죽들지 말든지 나만 잘 살면 되지. 이기주의고. 정말 자기 중심으로 산다 이 말이요. 그런 거 들다가 하나님 속삭이지 그 하나님 기쁘게 안 하니까 하나님 찬송 안 부르니까 뜯어 지를 뜯어 곤쳐야 돼. 그래서 여기 예, 곡이 누구냐 하면은 뭐 구약의 이집트나 뭐 아수르 바벨론 모든 마귀편이 곡인데 예, 곡은 우리의 예, 제일 큰 단체가 곡이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도 곡과 마곡에 나와요. 대중 큰 무리가 곡이라 곡. 그 마귀 단체, 짐승, 공산주의 단체를 한마디로 곡이다. 그 북방의 대장, 북방의 대장입니다. 그건 38장에 나와있죠. 응? 지난 시간 8장 했잖아요. 수요일날. 8장 들었어요? 38장. 그러면 노스, 메섹, 두발방 곡인데 이것이 사명이 뭐냐면요. 몽둥이요. 예? 하나님 손에 몽둥이. 누구를 칠렸고 야곱을 칠렸고 그 여러분이 야곱이라면요 몽둥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치 몽둥이, 종교적인 몽둥이, 또 이방 몽둥이, 또 인간 몽둥이,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많아요.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 뜻대로 못 살았어요. 그 매냥 얻어맞고 잡혀가 죽고 썩었어요. 그 구약은 우리 뭡니까? 거울이죠. 그 오늘 이 시대 우리 몽둥이가 누구냐? 우리 주변에 다 우리 몽둥이요. 우리 친구는 하나도 없어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야 형제도 믿지 말고 이웃도 믿지 말고 자식도 믿지 말고 나만 믿으래. 그 교훈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 믿습니까? 예수만 믿습니까? 에이, 믿는 거 많잖아. 예수 외에도 많이 믿지. 안 믿어요? 뭐 다 갖다 버려. 안 믿는 거 다 갖다 버려야 될 거 아니야. 아, 안 버려도 버린 거야. 이 세상은 다 버림받은 사람. 우리는 이 세상 안 속해 있으니까, 이 세상 안 오락해도 안 간다니까. 응. 갈 거요? 이 사상전쟁이 지금요, 육신전쟁이 아니고, 몸은 여기 와 있어요. 마음은 벌써 애굽 간 사람 많어. 애굽의 사상이요. 땅 뺏기가 아니요. 주먹전쟁도 아니요. 지식전쟁도 아니요. 진리전쟁이요. 진리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만 따라가면 안식일이 바뀌어져. 율법에서 은혜로. 7일에서 8일로. 그럼 천년시대 가면 안식 없어요. 천년 동안 안식이라. 천년왕국이 천년 동안 안식이지. 매일 안식이라. 특별한 법이 없어요. 왜? 구원이 완성됐거든요. 그러면 이집트부터 러시아까지 일곱 짐승 국가를 하나님이 몽둥이로 들어 쓰는데 이유가 뭐냐? 야곱을 왕권 만들렸고, 야곱을 하나님 신부 만들렸고, 두드리 패는 거요. 그 신부 수업 학교가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신부 만들지 세상 대통령 만드는 거 아닙니다. 예? 어떤 교회는 뭐 대통령이 나왔다고 뭐 축하하는데요. 그 잘못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만화가 많은데 예수님 신부가 나와야 춤춰야 되지 잔치해야 되지 예수님 신부는 하는 다 나오는데 전부 세상에다 뭐 출세하면 예수님 슬퍼 옵니다. 예? 그래서 야곱의 집은 다윗의 왕국은 예수님의 신부 세마포 단장하기 때문에 슬프다 아리엘 만난할란 호련이 나타나는 건세 역사 철장을 들어 질그릇 때리듯이 강하게 때리는 그날이 오리로다. 그래서 39장 제목은요. 러시아 심판입니다. 북방군대 심판. 예? 이런 건 나만 에스겔 속에 설교하지요. 전 세계에서 러시아 망한다는 걸 설교하는 목사가 없어요. 예? 판단한 지신말 협사인하고 따부시신하고요. 프리메이슨하고 공상당 따라하고 막이 따라가는 일이죠. 우리 주변에 보면요. 재개발 집을 많이 짓고 있어요. 봤지요? 그 옆에 사람 볼까봐 포장 치고 그 안에 아시바 걸고 그 다음에 본 건물 짓는 거예요. 흉하지 보니까 흉해.
근데 봉금을 다 지어놓으면요, 거기 설치해도 보조물, 뭐, 철조망, 뭐, 쇠몽둥이, 무슨 천막 다 뜯어내면요, 집이 번듯한 게 보기 좋아, 새 집이. 새 집이 좋죠? 싫어요? 그럼 에덴 동산이 파괴돼서 헌집이 됐는데, 예수님이 당신의 모양대로 집을 짓고 있어. 그래서 마태 7장에 예수님 설교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면 반세계 집을 지어서 안 갖고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면 모래의 집을 지으니까 막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고 바람 불면 다 넘어진다는 거죠. 그게 집 짓는 역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목수 아들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예? 예수님 육신에 얹혀 사는 아버지가 요셉이 목수요.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그 구약에도 모세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복받는 개가 무슨 개짝이냐, 벗개가. 벗개가 예수를 상징하는데 그 속에 돌비석이 두 개 들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예수의 상징이요. 근데 십계명 언제 받았어요? 애굽에서는 없었어요. 애굽에서 십계명 받을 때가 아니에요. 그때 유월절을 먹고 나가야 되니까 400년 연대를 기다렸죠. 그 400년 되니까 하나님이 준비된 종 모세를 80살에 보냈어요. 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 하시지 사람이 못합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그라 구의사자단요. 사람의 손도 못 대고요. 깨닫지도 못했어요. 때가더니 박 대통령이 보고 야 유신헌법 해봐. 그걸 강권을 한 거예요. 그렇게 이 목사님이 해석받고 세상 떠나니 두 달 후에 유신헌법이 나왔단 말이야. 그때 몇 년도죠? 네? 아, 72년도지요. 우리 이 목사는 언제 세상 떠났어요? 72년도 8월 7일이지. 그날 어떻게 이제 먹어? 대표적인 사명 마치고 14년 가셨는데, 그, 유신이 몇월 유신이요? 어? 10월 유신! 다 까먹은 건데. 크게 해요. 10월 유신. 72년 10월 17일이 유신 개헌, 헌법을 고쳤어. 그 국민 투표했지요. 그게 우리나라 과거의 자유당 헌법은 미국식이라, 어? 이렇게 선박 끼려 이렇게 미국은 옷이 키잖아, 미국은 그 우리 한국 작으니까 옷이 이렇게 헌법 이렇게 돼. 이 옷이 또 미국 헌법 같으니 덜렁덜렁 이렇게 만들었단 말이야. 그 옷을 줄여내고 한국에 맞춰 법을 만들었다. 그래서 유신은 뭐냐, 새로운 체제가 오직 유자요. 새로운 법이 유신. 알았어요? 유신이 뭐요? 새로운 법이다. 미국 법은 안 된다. 한국에 맞춰 만들자. 예? 그래서 유신헌법 만들어서 투표하니까 70% 가포가 나왔어요. 그 통과됐어요. 그래서 12월 27일 날 유신 대통령이 당선됐다고요. 그 취임식에서 그 3일 지나니까 그러면 73년도야. 그 73년도가 유신 1년, 74년도가 유신 2년. 그 유신이는 구의사에 이 재단이 세워졌단 말이에요. 얼마나 정치 배경이 확실하고 말씀이 가잖아요. 그래서 스가랴 1장에 유신이 나오고 재단이 지어지니까 딱 두 달 되니까 11월 달에 포드가 소련 가면서 한국 거쳐서 가야 내 사명 끝났다. 그래서 검은 말이 북방에 가고 그 뒤에 무슨 말이 가야 돼요? 백마가 가는. 저 백마 가려고 여기 백마 만들기 있어요. 백마 하고 싶으면 손 들어봐. 나 백마 됐으면 좋겠다. 막, 나 하얀 말이 되면 좋겠나. 막, 깨끗한 게 좋으니까, 막, 속도, 겉도 막, 하얀 게, 막, 세마포가 좋다는 사람. 그럼 이제 북방 가서 거기서 3일을 죽었다가, 그 왕이 돼 가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하나님이 일곱 머리 짐승을 용에게, 용아! 네가 마귀가 돼가지고, 이 땅을 왕국 건설에, 아시바로 좀 일해달라. 아시바. 아시바 없으면 집 못 져요. 아시바 잘못해가지고 올라갔다 떨죠. 건축자가 많이 죽어요. 사고나 죽죠? 근데 아는 사람도 떨어져서 갈피 뿍뿍 젖는데 고생 많이 했지. 아시바를 잘 못 들여가지고 헐렁헐렁 해가지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고생 많이 했어. 그러니까 오늘, 동방역사에 마귀가 하는데 마귀가 없으면 못해요. 마귀가 우리를 세시대 가라고 막 자꾸 따듬어줘. 잘못하면 때리고 막 잡아가고. 그래서 아수르 바벨론이 열두 지파 야곱을 다 잡아간 것이 구약 역사라요. 그것도 즉 정말 또 주님이 안 쓰는 사람은 아무리 교회 평생 다녀도 들림을 받아요. 잡혀가요. 수정통치 빠진다니까요. 그 수정통치 안 가는 길이 선지서를 읽으면
주님이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복음서 읽지 않지요. 복음서는 다 아는 사실이고 이루어졌기 때문에 읽을 필요가 없고 그것도 무신 아닙니다. 율법이요. 끝났다고 율법을 폐한 건 아닙니다. 업그레이드, 자유의 율법, 더 좋은 율법이 왔어요. 예? 자유로운 율법이 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 5장 보세요. 자, 성신이 바울을 통해서 모세 율법은 법적인 율법, 무서운 율법인데 예수님이 고쳐준 율법은 아주 부들부들하고 자유로운 율법이야. 그래서 이름을 자유라고 붙였어, 자유. 자유, 평등, 평화가 좋죠? 예? 자유가 좋아요? 억압이 좋아요? 억압이 좋다. 자유가 좋다고요? 그 예수가 뭐요? 자유지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뭘 한다? 자유케 한다. 5장 1절 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율법은 자유가 없어요. 예? 갈라디아 5장 1절 자기 자유를 주셨으니 따라하세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종의 멍에가 뭔지 안 살아. 종의 멍에가 뭔지 안 살아. 뭐요? 율법. 율법은 우리를 끌고 가서 죽이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종 만드는데 율법의 종이 되지 말고 자유의 종이 되라. 자유의 종. 그 예수가 진리이기 때문에 자유를 얻으면요. 율법이 제대로 지키죠. 만약에 이 주변에요. 사과나무가 막 이제 가을에 사과 딸 때가 되는데 사과가 막 보인다면요. 주인 없으면 따먹죠. 따먹어. 당연하지. 성악, 선악가 있으니까. 그래서 주인 있으면 안 따먹지요. 성령을 강하게 받으면요. 주인이 없어도 안 따먹어. 그 성령 시대인데,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요. 어느 정도 율법은 제대로 지켜집니다. 근데 폐역이기 때문에, 지금 폐역 시대이기 때문에, 이제는 폐역이 득세해가지고, 악마 득세하기 때문에, 마귀가 밤낮 참수해서요. 야곱이 정말 미약하기 짝이 없어요. 성령 시대는 성령이 끌고 가니까요. 어정한 죄는 다 통과됩니다. 지나갑니다. 근데 지금 악마 득세기 때문에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러 옵니다. 우리 본질이 선악과 질이서 그 선악과 질을 다 건드립니다. 그것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구정물통을 서울은 구정물통 없지요. 구정물통이 있나? 먹고 지대로 싹 씻으면 하수도 내려가보니 시골은 구정물통이 있어요. 월요일 날 물 한 통 갖다 놓으면요. 토요일 날 돼야 그 물을 버려. 일주일 사용해. 그러 씻고 또 씻고 아침에 씻고 그 이튿날 씻고 한 5일 6일을 왜 물이 귀하니까 물이 먼 데서 걸머지 말기 힘들잖아. 그래서 거기다가 밥그릇 씌우면은 밥풀이 떨어지잖아. 미래치 대가리하고 그것을 소를 또 소 죽기를 때 소물로 쓴다고요. 근데 꾸정물통을 멀긋하고요 먹으면 안 돼요. 냄새가 나요. 손으로 쳐서 보세요. 다 밑에 까라니 떠서요. 여러분 몸속이 꾸정물통이야. 6천년 묵었는 것을 지금 마귀가 흔들어 대니까요. 별게 다 나와. 막 시기, 질투, 뭐, 정욕, 탐욕 다 나와서 우리를 괴롭히기 때문에 이 예언의 칼로서 자꾸 깎아내야 돼. 그 잡초밭에 풀을 뽑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를 가르친 교훈인데 우리 마음은 우리 몰라요. 하나님 이렇게, 너 이렇단 거예요. 그 거울을 딱 보면, 내가 많이 늙었네. 알 수 있죠? 거울 보면은. 거울 안 보면 내가 모릅니다. 뭔지, 늙은지, 젊은지. 예? 구약을 보니, 내가 모습이 이렇구나. 내가 바로, 야곱의 집에 아들들인데, 안 지은 죄가 없네. 모든 죄 다 지었네. 알게 돼요. 그런 고민이 생겼죠. 근데 예수님께서, 재창조하기 위해서, 너희들 이렇게 근본이 더러워졌으니, 본질상 진노 자식, 배하니, 내가 새일 창조로 싹 지를 뜯어 건칠게. 그러면은 예수 닮아지는 거예요. 율법이 두 가지입니다. 엄한 율법, 모세의 율법은 죽이는 율법, 예수의 율법은 살리는 율법. 그래서 자유의 율법이다. 또 짝이 있어요. 야고보 2장 보세요. 야고보서 저 뒤쪽 가가지고요. 히브리서 다음 야고보인데요. 야고보 2장을 보시면요,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야고보 2장 찾았어요. 12절에 보면요.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자유로운 율법이 우리를 심판한다고요. 그 성령의 법이 성령만 따라가라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은 주인이 예수입니다. 당신이 율법을 주니 안 지켜져. 그러니까 뜯어고쳐야 돼. 무슨 법으로? 자유의 율법으로. 거기 로마서 8장에 답이 나와 있어요. 찾아요. 로마서 8장. 자, 바울이 율법시대 대표종인데 아무리 애를 써도 속이 완전치 못해. 아주 공고하고 답답해 죽겠어. 그래도 율법은 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범한 사람 잡아 죽이러 가다가 율법 주인을 만났어. 어디서요? 수리야. 담에색 도상에서 만났어요. 만나서 그가 성령을 받고 자기를 보니, 자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우리 고백이에요. 그럼 7장 봅시다. 7장 자 15절에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자기 하는 것도 모르는데, 예? 영적 문제요. 내가 하는 걸 모르겠다.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원하는 것은 이걸 들고 가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 하지 않고, 다행길로 가는 거야, 어디? 놀러 가, 구경 가, 시장 가고, 백화점 가고. 그게 내속 사람이 나를 끌고 가는 게 욕심이다, 탐욕이다. 그래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내가 죄의 종이 됐다, 이게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16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바울은 자기 속에 죄를 모르고 살았는데 예수 만나고 나서 로마서를 씁니다. 쓰면서 원리를 말합니다. 원리. 율법은 이렇게 나를 망치고 멸망시키는 진노의 법인데, 4장 15절에 율법은 진노만 이루는데 내가 만난 예수는 자유의 율법을 주는데 성령이 나를 지배하는 게참 좋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건 왜 죽느냐? 원죄 때문에. 그게 영혼만 구원했지, 이날까지. 이제 우리는 육체까지 플러스해서 영육 구원하기 위해서 새 언약과 새 일 두 가지를 지금 주신 거예요. 새 언약, 새 일. 자, 18절. 내 속, 바울의 속, 우리 속, 우리 속에요.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에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인정하시죠? 여러분 속에 땀님 한 있죠? 선악각 있죠? 많이 컸어요? 많이 줄어들었어? 자, 바울이 율법의 대표자로서 예수 만나고 변화된 것이 뭐냐면요. 자기 속에 죄의 암덩어리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이게 있다고요. 자, 그러면은 2000년 전에 우리 형님 바울이가 고민이 뭐냐? 로마서 7장이란 말이에요. 7장. 이 7장이 8장에 해결되는 거예요. 7장은 율법이고 8장은 성령이에요. 이게 더 자유로운 좋은 율법인데, 자, 보세요. 18절. 내 속, 곧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우리 육신에 아주 싫은 놈이 있어요. 선악과 예비함이 들어있다는 게, 거짓말이, 악한, 이기주의, 자기 교만, 자만, 모르면서도 아는 체하고 제가 떠드는 거야. 10장, 반장이야, 이거. 잘못된 거예요. 그 바울은 깨닫고, 나는 죄인 중에 뭐야? 괴수다, 이거. 여러분도 죄인 중에 뭐요? 괴수, 은혜 받았다. 죄인 중에 괴수 안 되면 은혜 못 받았다, 이거. 죄인은 머리를 숙이고 다녀야 돼. 죄인은 색깔 쓰고 다녀야 돼. 어디 죄인이 머리를 듣고 다녀요? 그러니까 죄를 알면요, 할 말이 없어. 왜? 예수님이 살렸으면 무조건 따라갈 것이지. 무조건 아멘이지. 19절에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선만 하면 좋잖아요. 그건 성실 안 해도 되지.
율법이 선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 먹고요. 쫓겨났어. 죄값으로. 선악 먹고도 안 쫓겨나면 좋지만은 쫓아냈는데 못 쓴다고. 그 아담 한 사람 쫓겨난 거예요. 우리 다 쫓겨난 거예요. 그 예수님 한 분이 끌어들이는 거예요. 무조건 예수 공로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 도다. 죄 짓고 싶어 지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내 원수 죄가 나를 채찍하는 거예요. 나는 죄 안 져요. 죄 짓기 싫어. 근데 내가 죄를 못 이겨 끌려가는 거야. 그 슬그머니 호박 따다 먹고 슬그머니 마늘 뽑아 먹고 고추 따 먹고 어제 사과 따 먹자르셔 가서 안 따 먹었어? 나는 싫은데 내 속에 그놈이 자꾸 나를 끌고 다닌다 그 말이에요. 인정하십니까? 20절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향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인이라. 바울은 자기 속에 죄를 이제 찾아내는 거예요. 내 속에 이상한 놈이 있단 말이야. 야, 너 누구니? 나? 나 선악가야. 나와! 못 나가지. 어떻게 들었는데? 날 나가려면은 이사야 25장에 포도주 먹으면 나간다. 답이 나와 있어요. 거기 고린도전서 15장 나와 있어요. 사망아! 네가 무엇이냐? 사망은 사람을 죽이는 사망에 걷는 건 죄요. 죄의 율법은 죄의 종말은 사망이요. 죄값은 사망이요. 그럼 바울이 육신의 사망, 사망아 너 무엇이냐? 사망 니도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들이라는 이사야 25장 8절 이루시면은 사망도 끝장이다. 그 알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사도기 때문에 육체 사망을 버리지 못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순교당했어요. 그래서 1차 부활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 우리는 3일 반만 죽었다가 부활이 되니까 체질이 달라요. 부활 성도는 썩었다 부활하고 우리는 안 썩은 그 뼈다귀 그 살로 그냥 가는 거예요. 변화가 돼서. 또 변화체의 축복은 자자손질이 복받지. 사도들은 순교자는 자기만 구원받지 자식들이 구원이 없어요. 개인 구원이요. 체제가 다릅니다. 그럼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자, 바울이 성신받고 전에 모르던 걸 깨닫고 노마서에 편지를 쓰는데 노마 교회에게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바울은 양심적인 사람이요. 여러분도 양심 있지요? 죄 짓기 싫죠? 죄 안 짓죠? 아니? 죄는 짓기 싫은데 제가 지어죠. 왜? 약하니까. 욕도 했죠. 마음으로 미워도 했죠. 누가 제일 미워요? 채목자 제일 미워요. 만나지 않다는 친구. 안 미워요? 예수 안 미워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이 속사람은요, 중생받은 사람, 성신의 사람입니다. 성신 받기 전에 율법 밑에 바울은 사울이요. 사울, 바울이 아니고 사울입니다. 그래 성신받고 이름이 바꿔졌어요. 바울로. 예?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성령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좋아하지. 그런데 바울은 율법이 있으니까 선악이 있으니까 두 가지 사람이 살아요. 내 속사람은 성령을 예수를 사랑하는데 내 과거의 내 사람이 과거의 본질적 사람이 선악과 질이 내 지체 속에 있어서 나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보세요. 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 보세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이 다른 법이 선악과 법이요.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 도다. 자신이 고백했어요. 내가 죄를 원치 않는데 내가 죄를 짓는다는 거죠. 죄가 뭐요? 주님이 팔복산에 가르친 죄는 형결미하면 무슨 죄다? 살인죄다. 남반에 여자를 보고 예쁘다 하면 무슨 죄다? 간음죄다. 그 여자 예뻐요 안 예뻐요? 도집사님 예뻤지? 지금도 예뻐? 지금도 예쁘지? 그 할머니가 예뻐? 처녀가 예뻐? 처녀가?
내가 사실 말하는데 근데 틀렸어요? 그거 있다니까 지금 여러분 바울의 속에 그놈이 내한테 있다니까요. 그걸 박살내는 것이 새 언약 세일 두 가지로. 새 언약은 네가 성신 받기 전에 짓던 죄를 성신 받고도 곧잘 지어요. 구원 받고 죄 짓습니다. 성신 받고 예수 믿고 죄를 지어요. 그게 교훈이 따라오는 거예요. 야, 죄 짓지 마. 안식을 잘 지켜. 그런데 짓는다 이게 죄를 짓는다 이게 모르고 짓습니까? 아니요, 약해서. 약해서 넘어가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부활을, 안식을 알고 있죠? 또 하나님의 법 다 나와 있죠? 그 법 하는 거예요. 왜요? 아까워서 못한다. 아까워서.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고요. 그것이 마귀의 선악과 지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24절 보세요. 자, 이 내 속에서 죄의 사람이 나를 끌고 가서 죄를 지켰다. 24절 따라합시다. 오호라. 아, 죄 짓고 통곡 고백하는데 오라가 뭐예요? 오라가. 다시 오호라. 오호라. 나는 공관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탄식이요. 우리의 탄식이요. 여러분 사탄은 이걸 몰라요. 이 사탄은 놈아서 봐도 못 깨달아요. 왜? 사탄은 해당 없어요. 성신 받은 사람만 깨닫는 거예요. 알았어요? 이 성령은 성신의 책이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알지 세상에 참기름 발라 안 됩니다. 성령 기름 발라야 되지. 세상에 똑똑한다고 성령 하나 모릅니다. 알았다면 예수 십자가 안 죽이지요. 고전 2장 8절 뭐요? 세상 간원들이 예수 십자가 비밀 알았다면 우리 주를 십자가 못 박았겠느냐? 몰라서 박았지. 오늘 칼 마크스가, 오늘 푸틴이가 하나님 알면은 무술을 하겠느냐? 안 하지. 그 은혜 받아도 정말로 모르면요. 따부시지 하는 거예요. 왜? 거기 살 길 같아. 하와가 하나님 만난 피조물이요. 그대 뱀 따라갔다니까요. 고의가 아니에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피로 사서 성신을 줘서 책임지고 끌고 가는데 엄청 실수가 많아요. 말로 실수하고 눈으로 귀로 몸으로 죄를 마치고 있어요. 그래서 몽땅한테 모아놨다가 초막절을 새로 고철을 불에 녹여서 예수 형태를 집어넣어가지고 예수와 똑같이 만들겠다는 거예요. 예, 저 철공소 가면요. 녹그럭 만들 때 녹그럭 예? 녹그럭이 그냥 나온 거 아니에요. 형틀을 만들어 형틀을 녹그럭 만들 형태는 뭐냐? 흙으로, 흙으로. 아주 보통한 흙으로. 그래서, 이런 통을 만들고, 겉대기, 속껍데기 통을 두 개 만들어요. 그래서 딱 앉아놓고는 논물을 집어넣어. 그러면 논물이 안에 들어가서 딱 이제 형틀이 드시면요. 녹이 굳어지면 껍데기 깨버리고, 안에 파내면요. 노사발 때. 응? 노사발, 이런 게 된다고요?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우리 동네 이게 있는데요. 우리 동네 이거 그런 옛날 만드는 제기 집이 있었어요. 이거요. 이게 노시입니다. 노 구리입니다. 구리. 예, 구리하고 이제 주석을 섞어서 이제 불에 녹여가지고 물을 집어넣으면요. 요런 형틀이 안에 안틀이 있고 바깥틀이 있어요. 요 사이에 요 물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요 다 굳어지면은 겉에 깨고 안에 그 파내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험하거든. 그게 깎아야 돼. 쇠를 기계로. 싹 깎으면요. 이게 다 깎아지면 열필이. 그러면 닦으면 반들반들한데 이게 프로테이지가 말이죠. 구리와 주석이 잘못 섞이면요. 이렇게 더러워져. 싸구라에 싸구라. 그 안성맞춤 그릇은 임금님 수라상인데 거기는 정확하게 이거 안 닦아도 녹이 안 나는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돼. 요즘에 스텐 같은 거. 녹그릇도 좋은 거. 이거 만드는 공정이 굉장히 어려워요. 기술이에요, 기술. 예, 야곱의 집에 왕노로 순교자 왕, 베나성도 왕을 마귀를 들어서 이 더러운 세상에서 던져놓고는 하나님이 다듬는 거예요. 그게 하늘의 구원이지 사람이 못한다. 그럼 율법의 대표가 율법의 최고인 줄 알고 어둡게 살았는데 예수를 만나보니까 더 좋은 법이 있는 거예요. 뭔데?
자유로운 율법이 있더라고요. 내가 고민하던 것이 다 거의 지켜지고 꼭 뭐 지키는 거냐. 몸이 썩는 거를 안 썩지 못한다는 거죠. 성령이 다 할 수 있잖아요. 은사로. 성령 열매가 아홉 가지잖아요. 첫째 사랑이 맺히지. 화평, 온유, 충성, 절제, 인내 다 성령 열매지요. 그런데 8장에 보면요. 법이 달라요. 율법이 아니에요. 8장 1절에요. 로마서 8장 1절. 아, 그러면 24절이 저 탄식인데 율법의 탄식이 24절. 그러니까 25절이 답이 나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자신은 영적 사람이요, 거듭났는데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육신으로는 뭘 섬겨요? 죄의 법. 죄의 법이 뭐예요? 육신이 좋아하는 거. 야, 갈비탕, 야, 곰탕, 초탕, 또 무슨 탕 있어? 뱀탕, 또 꼬리곰탕, 도가니탕. 그 영양가가 많은 거예요. 육신은 그걸 원해. 그래서 유명한 음식점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육신의 음식이 음식점이요. 근데 교회는 이 육신도 지를 뜯어 꽂히는 교회가 구의사 중앙재단 하나밖에 없어. 세계 하나밖에. 아, 소문이 안 나가지고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모였는데 소문 나면요. 진짜 순종 잘하는 사람. 우는 사람. 여기 와서 울어. 이 말씀 들으면 울어. 그런 사람이 진짜요. 이 말씀 읽을 때 들을 때 웃지도 않고 울지도 않고 이게 뭐 꺼다란 보리자루 같이 가만히 있다가 감동해서 감동이 감각이 없어. 예? 그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짐승이야? 밥 먹는 짐승? 말생 부리는 짐승? 그 공상당 사람이요? 짐승이요? 짐승. 그 성전 안에 청량 못 받으면 방마당은 짐승이 밥으로 가야 돼. 그 따볼 시신은 짐승이요? 음료 짐승이라는 게. 그 8장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이제 예수를 놓고 아니냐 밖이냐 선을 그었어요. 예수 안에 있느냐 예수 밖에 있느냐 그 인크리스도냐 아니냐 아웃도 밖이냐. 응? 자, 결코 정죄가 없다. 어디 있으면 예수만 따라가면은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자, 성령의 법이 왔어요. 오순절에. 그전에는 무슨 법이요? 시내산에 무슨 법? 모세 율법. 율법은 막 망치로 두드려 패. 너 죄 짓지 죽어. 돌멩이로 쳐 죽여. 안식일 나무 주다 떡 구먹거든. 잡혀서 그 모세가 하나님 얘가요. 저 율법을 무시하고 안식일 나무 토막 주다 떡 구먹거든요. 어떻게 할까요? 끌어내서 돌로 쳐 죽이래. 그 여기도요. 벌써 말아 죽을 사람 많아. 주일날 장사로 갔지. 주일날 돈 받으러 갔지. 주일날 친구 만나러 갔지. 주일날 외출 갔지. 아, 주일날 갔잖아요. 그때 가족들 모아가지고 설악산에. 주일날. 그다 율법, 하나님 은혜의 법을 어긴 거예요. 안식을 어긴 거예요. 그 율법 같으면 죽었어 벌써. 근데 예수님이 딱 막아 있었어. 예수 와서, 아버지, 내가 준 율법을 인간이 못 지키는데 내가 대신 죽을게. 날 죽이세요. 날 죽이세요. 그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풀어놓은 것이 자유의 율법이라 그 말아요. 딸이, 쟤는 내가 짓는데 예수가 대신 죽었다. 대속하신 구주께서 구름 타고 오실 때, 예? 그 대속인데요. 그 예수님이 바울에게, 야, 붙들어. 성령에도 써봐. 내가 오순절 성령 주면은 너희들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 예수 안에 있으면은 성령이 끌고 가고 예수 밖에 있으면은 율법이 끌고 가고. 그 율법은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어요. 예수 믿고 성신 밖에 해결하면요, 마음이 기뻐. 그, 얻어맞았대요. 이쪽을 딱 때리면요, 이쪽도 좀 때려, 이것도 간지간지한 때려. 그, 오른쪽 밤을 치거든? 어떻게 하라 해서? 가서 두 번 때려 태버려. 그래서요, 이쪽도 돌려대라 그랬죠. 아, 친구가 와서, 여보, 나 저, 오리를 가야 되는데, 나 좀 같이 가자고 신심하게. 그러면, 예수님 몇 년 가라 했어? 10년을 가라. 그게 무슨 교훈입니까?
네 형제를 살리려면 그 요구를 들어주라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법이다 그 말이에요. 또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해방. 이게 자유의 율법이요. 성령이 힘이 세니까 우리를 데려가는 거예요. 그 내 속에 죄가 있어요. 그 강제로 끌려가는 거예요. 죄 씻고 싶어도 성령이 끌고 가니까 죄를 못 쪘어. 그 고민이요. 그 성도의 고민이 뭐냐. 마음대로 못 하겠어. 왜? 성령 때문에. 누가 볼까봐. 이걸 뽑아주는 게 새일 창조란 말이에요. 그 새일 창조 했으면요, 우리 육체는요, 꼭 흙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원죄는 아담은 흙으로 갔죠. 그게 계속됐는데, 이제 주님 재림 때 가서 원죄를 새일로 고쳐놓으면은 공동물이 안 갑니다. 3일이면 죽어도 장사도 못 지냅니다. 그래, 자빠졌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6월절은 예수 피고, 오순절은 우리를 길러주는 거고, 우리 생명의 밭에, 걸음을 줘서, 말씀의 걸음이 이렇게 물을 줘서 기르잖아요. 그 열매를 거둬들여야 돼. 열매 맥하려면 인삼비를 줘야 돼. 그래서 열매가 아주 충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일 창조로 천 열매. 몇 명이, 몇 명이요? 천 열매가? 14만 4천 명. 아, 70억 인구 중에서 22억이 기독교 있는데, 거기서 14만 4천만 천 열매로 엘리야가 이제 구름 타고 간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이 상상을 하겠습니까? 인간 보고 오락한다고 인간 갈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 41장의 동방 역사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창조했으니까, 내가 정했으니까 내가 한다고. 누가 만들을 명령했느냐? 여호와지. 태초에도 맞지? 나중도 맞지? 따라요.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벌써 해방을 시켰어요. 3절 보세요. 자, 8장 3절에 율법이, 자, 모세의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예수가 육신의 율법의 죄를 짓고 싶다가 매를 맞고 갑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해요. 율법이 우리 보고요. 죄값 내놓으래요. 너 죄 짓잖아. 십계명 범했지? 너 율례 범했지? 율법이 요구하는 요구, 조건은 너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죄 삭선 뭐요? 사망이라. 죄 만지면 죽어. 10원이나 1원이나 만원에 1억이나 죄값은 죽음이요. 그런데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잖아요. 예? 율법에도 의인이 있어요? 그 율법은 의인을 만들 수가 없어. 왜? 너무 엄하고 강하기 때문에. 또 우리는 약하기 때문에 따라갈 수가 없어. 그렇다고 하나님은 영광 받아야 되는데 버릴 수는 없어. 그 새로운 법이 뭐냐? 성령의 법이야. 그 성령이 우리를 인도할 때에 율법은 입을 막았어요. 예수가 율법의 입을 막아버렸어요. 율법아, 이제는 내 은혜로 택한 사람 보고 죄값 달하지 마.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내 손바닥 봐. 못 있나? 못 하고 있지? 내 머리 봐. 가시관 썼지? 이게 다 내 동생들 진 죄를 내가 대신 벌 받았으니까. 율법아, 이후 다시는 뭐 7일 안식일 그럼 하지 말고 율법 말하지 마. 내가 법을 고쳐놨단 말이야. 성령이 책임져 하니까 따라 떠나가. 그 율법은 죽은 율법이야. 그래서 예수의 법은 자유로운 율법이야. 자유의 법이다. 고쳐놨어요. 아주 개혁했다니까요. 우리나라 헌법 개혁했죠. 헌법 개헌했잖아요. 정권 들었을 때마다 개헌해. 자기에 맞춰가지고 그 개헌하면 전의 법은 안 쓰는 거죠. 전의 법도 써? 그 법이 두 개야? 그 히브리 9장에 율법은 1500년 썼는데 누구까지 맡겨둬서? 개혁할 때까지. 예수 때까지 맡겨두고 예수가 율법을 뒤집어서 개혁했기 때문에 단번에 자기 피로 제사 드려가지고 이제 율법 입 막어. 그것이 로마서 8장에 율법 요구를 예수가 몸으로 탁 막아버렸어. 그 율법 입이 막혀버렸어. 입에서도 말 못해 이제는. 왜? 예수가 십자가 이겼기 때문에. 그런데 뭐 또 죽은 율법을 또 걸머지고 뭐 7일을 안식일을 뭐 또 양의 피로 예비하고 뭐 차돌로 할례받고 뭐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예? 그 예수 공로를 무시하고 사도들 편지를 무시하고 사도가 누군데요? 성령인데 바울이 성령 받고 14권 성령 썼는데 이거 무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기독교가 타락에 대해서 뒤로 가는 거예요. 안식교는 정말 교회도 아니야. 그 멸망단체요.
제7일 예수 재림 만세. 시끄럽다마 틀렸다. 제8일 예수 재림이다. 제8일 예수 부활한 시기지. 무슨 죽은 율법이 구원을 주느냐? 따라합시다. 율법이 구원 준다면은 예수 안 와도 돼. 십자가 필요 없어. 율법은 못하기 때문에 예수가 했다 이게요. 그 십자가 승려 실패요. 승려죠. 골로새 2장 15절에 예수님이 율법의 정권, 정사와 또 권세, 이 마귀 권세를 벗어버리고 율법의 권세를 벗어버리고 십자가로 실패했다. 승리요? 승리했기 때문에 오늘 이후부터는 절기나 안식일이나 무슨 뭐 그 율법을 말하지 마. 절대 말하지 마. 내가 다 끝내버렸다. 그래서 부활이요. 그럼 율법 안식의 7일인데 무슨 무덤에가 썩었고 그 다음날 8일날 일어났다니까 3일 부활이. 알았어요? 그게 구약에 확실해요. 모세가 정월 14일 저녁에 유월절 양 잡아먹었지요. 애굽에서. 예? 아, 출애굽기 12장이 있다니까요. 그러게 마귀 대장 바로왕이 모세를 불렀어. 야, 어찌 누구 집은 안 죽었는데 우리 집은 다 죽었냐? 그게 너 하나님 겁나니까 빨리 데려나가. 꼴도 보기 싫다. 자리 꺼라. 간다. 근데 마음대로 가져가. 금도 가지고 왔고 뭐 너 마음대로. 그 금을 잔뜩 찍고 또 무거운데 또 도망가는 데도 가지고 왔다. 가다 3일을 따고 오니까요. 홍해가 딱 가로막혀 있어. 근데 뒤에 에집트 군대가 따라오는 거야. 격동을 받고 3일 만에. 그래서 홍해가 뭐냐? 부활이요. 홍해가 갈라졌는데 히브리 민족은 100% 건너는데 에집트 민족 100% 죽었다. 그 강에 같은 강에서 같은 바다에서. 그게 뭐냐? 예수 부활을 상징적으로. 자, 유월절은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게요. 그 유월절 양의 정월 며칠 날이요? 예? 14일. 그 3일 후만 며칠 날이요? 16일. 여일로 보면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이 3일 만에 부활했던. 알아들었어요? 그 히브리 민족이 유월절은 아무 공로가 없어도 그냥 먹으면 돼. 먹고 바르고 피 바르고 고기 뜯어 먹고 구워 먹고 뼈다귀는 꺾지 말고. 예수는 뼈가 꺾으면 안 돼. 예? 그 예수 십자가 죽었을 때 6시간 딱 되니까 운명해버렸어. 근데 사형 집행관이 와서 보니 도둑놈 두 놈은요 아직도 살아있어. 뻗댕이 이놈 자식 왜 안 죽어? 죄인들이. 그래서 다리를 부르겠어. 근데 복판에 예수님 가면 벌써 운명해서 배를 꺾을 수가 없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딱 맞춘 거예요. 예수는 유월절 양인데 뼈가 안 꺾어졌다. 그 도둑놈은 안 죽으니까 꺾어버렸다. 여기 도둑놈이죠? 저도 저렇게 하고서 이샘에 씻은 이샘이 폭판에 예수샘에 씻었다. 알았어요? 고맙지요? 그 율법이 1500년 수많은 사람 죽이는데 예수 한 분이 와서 대신 죽으니까 율법이 사라진 거야. 그 율법을 땅에 묻어놓고 다른 법으로 바꾼 것이 성령의 생명에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이다. 그래서 율법에 사는 사람은 영생이 없어요. 법밖에 없어요. 법. 법이 못 살려요. 여러분, 자, 법을 하자. 법을 해. 법을 해. 법, 법. 법은 둘 다 죽는다. 피차 물고 물면 죽는다. 갈라디아서에 피차 깨물면 죽어요. 어? 저쪽이 깨물어도요. 난 깨물지 마. 가만히 있어. 깨물리더라도. 그러면 깨무는 사람이 죽어. 안 깨물리면 살아. 근데 오늘 많이 깨물었지요? 어떤 건사가 둘이 붙어서 막 깨무는 손가락 다 깨물고 피가 철철 나. 이거 이 건사야. 이 깨무는 건사냐? 예? 이건 깨무는 집사는 아니죠? 누가 뭐라 하면 당장 나서지. 한번 해보자. 그게 실패요, 실패. 나는 죽고 주님 살아 천국 생활이요. 부르지 마, 부르지 마. 듣기 싫어. 예? 나는 죽어야 돼, 살아야 돼. 죽어야 돼. 그러면은 이 건축을 하는데 야곱의 집에 열두 지파에 1만 2천 명씩 기둥을 만들어 따듬어야 돼. 기둥 따듬어야 돼. 세상 집도 기둥 따듬어야 되죠. 나무 기둥 따듬어. 공기도 따내고 목줄 쳐서 튀어나 깎아버리고 그래서 딱 따듬어서 페인트 칠하고 리스 칠하잖아요. 예쁘라고. 우리 예수님도 당신의 신부를 다듬어줘야 돼. 여러분은 가시나무 같아. 가시가 많이 났어. 그래. 저 조각목은 가시나무인데요. 벗게 만들 때 가시를 따고 껍데기 벗기고 그래서 벗게를 만들어요. 그게 우리 모델이요. 우리는 선악과 가시가 나가지고 옆에 가면 꼭 고슴터치 같아. 막 찔러버려. 고슴터치 본 사람.
못 본 사람 많을 거야. 고슴터지 아는 사람 없으면 아는 사람. 그 소리는 들어봤어요? 뭐가 고슴 던지는데? 온통 몸이 가시 몸이야. 그래서 큰 짐도 사자도 못 잡고 딱 문이 입이 아프니까 나와버려. 가시가. 그래, 고슴터지 농사 안 져요. 그냥 참외밭에 꼬치밭에 그러니까 대도 굽으면요 덩어리 막 그 저 꼬치가 찔려고 요 작은 저 참외가 오면 지 혼자 다 먹는 거요. 참외 주인을 못다 먹어도 고슴터지가 먼저 먹어. 그래서 공산 주인은 고슴터지 구레리 돼요. 가시밭이라 공산당은 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이 공산당이야. 근데 예수님은 맞아 죽으러 왔다니까요. 그 예수님의 가지들도 공산당 안에 맞아 죽어야 하늘로 가는 거예요. 그 맞아 죽기를 각오했어요? 예. 뭘 각오했다고. 그래서 택한 사람만 가지 불택한 사람은 구름 못해요. 왜? 길을 못 알아가 힘들어서. 그 성령 길은 바르고 매끈매끈 해서 가지. 예? 그러면 이사야서 똑같은 말씀이 있거든요. 이사야 10장 5절 보세요. 자, 아수르 사람이 왜 존재하는가? 이사 8장에도 아수르잖아요. 술이 나오면은 그 해에 아수르가 와. 그 75년도인데 이사야 10장의 5절 보면요. 하나님의 작정과 세계 문제인데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하나님의 진노를 위해서 막대기를 들었는데 일곱 물이 열 뿔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신이신데 육이 없잖아요. 그게 육을 가진 강대 국가를 몽둥이로 쓴다 그 말이에요. 근데 메마질 놈은 누군데? 야곱의 열두 지파요. 작아요. 조금 해요. 아주 약한 국가요. 그런데 원수 몽둥이는 엄청 강대국이요. 그래서 에스겔 5장에 4장 5절에 아수르가 사마리아를 390년 잡아다 먹어요. 바벨론은 그 대제국 바벨론이 조그마한 유다를 70년 잡아먹어. 그게 하나님 목적이 뭔데? 사람 만드는 거예요. 야곱의 백성들이 딴 게 그걸 찾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떠나갔거든요. 무조건 몽둥이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 보고 계속 읽어보라는 거예요. 구약을 거울로 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도 갈 길이 한 길밖에 없어. 새 언약 새일. 새일만 가야 되지 딴 생각 먹으면요. 새시도 안 보내고 소련에 붙여서 후 3년에도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이 본문이에요. 자, 봐요. 10장 5절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요.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의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락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늘 그의 뜻은 아수르 뜻이 없어요. 아수르는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도 몰라요.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의 종인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다시 은혜 종으로 쓰는지 아니면 아무 연락도 감각 없으면요 저 불쌍한 사람이요. 교회 왔다고 종이 아니에요. 종은 주인을 섬기는 게 종이요.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주인을 기쁘게 하면 쫓아내버려요. 교회도 축질이 있습니다. 교회의 법규를 어기고 교회에 순종하며 쫓아냅니다. 한 번 두 번 구원해가지고 안 들으면 나가. 그 출교. 제명 처분이 제명 이름을 빼버려요. 왜? 말 안 들으면요. 그 교회 법이 그래. 그게 무조건 성경에 복종하고 지도 인도하는 사람이 복종해야 되지. 자꾸 무슨 잔소리하면요. 가. 딴 데가 어디로 가냐. 순봉교회 가. 알았어요? 그럼 갈 사람 손 들어봐요. 거기서 왔는데 또 가라고? 또 가야지. 말 안 들으면. 그래서 아수르는 하나님 몽둥이 몽둥이. 예? 이게 막대기죠. 한마디 볼래요? 하나님이 소련을 막대기 들었어. 누구 때리려고? 성전 방마당. 다시는 안 하면은 계시록 안전하면은 순종 안 하면은 아담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공의는 무서워요. 공의가 법이요. 법. 사랑도 법이요. 한번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면 진노하면 끝도 없이 진노요. 예? 그러니까 여기 아수르 사람은 하나님 몽둥이지 구원이 해당 안 돼요. 다 쓰고는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몽둥이가 뭔지도 모르고 몽둥이가 또 빌어. 몽둥이야 나 좀 때리지마 한다고. 그 말 됩니까? 오늘 푸틴이가 후실초프가 평화공전 하잖아요. 그 따라가. 그게 죽음의 길인데 사망의 길인데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11절 보세요. 이사야 10장 11절에 자 이름으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그 하나님의 시온산 건설이에요. 시온산 정부 건설 위해서 몽둥이 뜸질하는 거예요. 일곱 머리를 그 구약대나 종말이나 하나님께 순종하면은 구원이고 거역하면 심판받아야 돼요. 예,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그렇게 일곱 머리는 벌 받아야 돼. 암마겟돈에 가서 심판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령인데 성령이 꿀맛이 나야 돼요. 성령이 맛이 없으면요 갈로 바깥이요. 소용없어요. 와도 안 돼. 그렇게 자신을 살펴서 말씀에 맞게 맞춰야 돼요. 그게 성령 역사요. 그 성령이 하는 일이 열매 맞는 것이지 성령이 와서도 죄인을 열매 몸백하면 그건 무슨 성령이 악령이지. 그래서 여기 본문 1절에서 7절은요. 이스라엘 땅에 몽둥이를 끌어내서 죽인대요. 그래서 이사 36장 7장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왕이 유다에 들어왔죠. 그 히스기야 기도했죠. 하룻밤에 몇 명 죽었어요. 18만 5천 죽었죠. 그 누구요 그것이? 그게 소련 군대요. 종말을 미리 구약에 보여줬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36장 연선대 다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75년도에 소련이 한국과 죽었다니까요. 그 징조가 풍년이 왔어요. 모든 연은 똑같아요. 시대는 다르고 사람은 달라도 목적은 하나님 준 거예요. 구원의 증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1장 13절에 묵시를 받는데 가마솥이 끓고 있어요. 근데 남쪽으로 기울어졌어. 근데 바벨론이 유다를 잡으러 온다는 묵시란 말이죠. 근데 5장 1절에 공의를 진리를 찾는 사람 하나만 있으면은 하나님이 살려주겠어요.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치신을 잡혀간 거예요. 에스겔 1장은 북쪽에서 뭐가 불어요? 폭풍이 불어. 폭풍. 폭풍이 뭐 환란 재앙이란 말이에요. 저 육적으로는 태풍 지나가 태풍. 예? 태풍 지나갔죠. 아, 사라오 태풍요. 58년도, 59년도 대단했어요. 사라오 태풍. 저 포항 영덕에서 바닷물이 회일이 와서 영천을 덮어서 금호강에서 대구를 쓸어갔는데요. 내가 직접 봤어요. 무슨 무시해. 막 소가 떠내려가고 돼지가 사과나무가 뽑혀가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 피해액이 제일 컸어요. 사라오 태풍. 그때 내가 나이가 21살 때요. 59년도. 대단했습니다. 금년에는 우리나라 태풍이 안 왔어요, 아직도요. 10월 지나면 안 올게요, 이제. 또 와도 괜찮아요. 왜 하나님 거짓말 못하니까. 유다는 이미 당신이 책임졌기 때문에. 그래서 4절을 봅니다. 39장 4절에 너와 자 고가, 러시아, 아수르, 너와 네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하나님이 끄집어내서 죽인다는 거예요. 예? 원수를 자기 땅에서 안 죽이고 군대를 모아가지고 유다 땅에 와서 번때를 보인다는 거예요. 그 애굽 군대들도 홍해가요. 하나님 강입니다. 하나님 바다입니다. 에집트에서 3일 길을 가야 되거든요. 그 홍해는 에집트가 아닙니다. 그렇게 자기 밭에 끌어내가지고 3일 만에 부활시켜서 생명 줬다 이게요. 그게 에집트는 막대기인데 400개만 쓰면 꺾어버린 거예요. 꺾어버린 것이 장자가 죽는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유월절이 절기요. 축복의 절기요. 그런데 에집트는 사망절기요. 예? 그럼 쉬운 예로 우리 한국이 동방에서 선진국 때문에 우리 주변 국가들이 5천년 괴롭혔어요. 일본을 괴롭혔죠. 36년 동안.
그래, 45년 8월 15일은 뭔 날이요? 일본은 멸망의 폐망의 날이고, 한국은 해방의 날이요. 8.15 해방 광복절이요. 일본은 폐망절이요. 그러면 7월 15일은, 예? 75년도 7월 15일은 유다는 왕국 건설에 기어 세운 날이고, 소련은 폐망의 날이요. 근데 유다는 징조로 풍년을 줬잖아. 그 해부터, 75년부터 풍년이요. 이스라엘 산에 끄집어내 죽인다는 거예요. 이거 아버지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우리 한국을 들어서기 위해서 소련 군대를 10일 동안 불려와서 죽이는데, 단이 저 이사 8장에도 아수르 올 때 아람 요람 잡아갔지요. 그 단이 7장에도 세불 빠지지요. 어떤 사람 뭐 다보시지 반대하는 전도지 가라는데 폭발해 보니까요. 일곱 마리만 할까요? 열 뿌리만 할까요? 이유라는 거요. 그 노마의 발가락이 열 개니까, 그 신약으로 붙여가지고, 종말은 전혀 모르기 때문에 허술하는 거요. 조용히 보세요. 그 말하다 그만뒀잖아. 이유가 열두 나라인데, 성경이 열 뿌리거든. 두 개가 빠지기다도 빠지긴 자꾸 더 붙어라서 열여섯 개 되고, 이제 스물다섯 개 되게, 이제 입이 쏙도 갔어. 누가? 조용히 목사가. 계시로 안 해, 이제는. 왜? 안 맞으니까. 그게 아니고, 일곱째 머리에 여덟째 망했지. 근데 거기에 열 뿌리. 소련에 이용하는 위성국가들이 열 개지. 예? 위성국가가. 그러니까 신약시대 목사님 설교는 영혼구원의 목적이 되는 계시록 손대면 안 되고, 알 수도 없고, 예? 그 우리 수르바벨은 심판의 사명이기 때문에 누구든 전도체 책을 보면 잘못된 거 딱 꼬집어내. 눈에 보여. 드러나. 예? 여러분. 농산물 검사소 가면요, 검사원이 있어요. 그 교육을 받았어요. 셋대로 나락가마이 쫙 찔러, 상중하로 쫙쫙쫙 찔러가지고 탁 놓고 이렇게 보면요, 이거 가짜다. 왜? 건조가 덜 됐다. 이게 선별이 잘못됐다. 이게 문제가 뽑았거든. 근데 농촌 사람들은요, 아끼려고 일부러 가마리 밑에다 모래를 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갖다 줘요. 농산물. 그래야 키로가 적게 나고 돈을 많이 받거든요. 어? 그 하는 방법이세요. 검사물 돈 주면, 검사원에게 돈만 주면 통과야. 내가 그거 봤어요. 우리 시골에서. 아, 그래서, 농산물 검사소는 떼돈 번다, 이게. 그 한 동네에 막 200가마에 들어오잖아요. 그 전부 모래를 한 가마에 이어가지고 갖다 주면, 그 통과시키면요. 근데 돈 받고 통과해요. 나중에 뭐, 그거 누가 하면 책임집니까? 그래도 건조가 덜 된 것도 받아주고. 근데 놀라다니까요. 난 양심적인데, 동장이 정신 먹는데요. 청년을 불러요. 왜? 이 불합격 맞은 거, 합격 식사한 거, 어떻게? 합격 맞은 거 갖다가 불합격 바깥에 가면 가만히만 바꾸면요. 다시 검사하면 또 합격돼. 그래서 하더라고요. 동장이요. 그 예수 잘못하면 동장도 못 해요. 불법 할 수 없잖아. 예? 아, 됐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는 바꿔치기를 못 해요. 가짜는 가짜고 진짜는 진짜지. 예? 그 뭐가 진짜냐? 이 말씀 먹고 만족하면 안 돼. 불만이 없어야 돼. 불만 있으면 안 돼. 불만 있으면 막이요. 뭐, 불평스러워요? 뭐가 못마땅해. 그럼, 대침을, 제 침을 놔야 되지. 막혀있으니까. 이 말씀이 침인데, 자문인데, 반을 찔러야 되지. 막혀있으니까. 그래서, 공상당은, 몽둥이다. 이 말 한마디로 몽둥이다.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요. 지옥 갔는데, 그 왜 따라가? 왜? 몽둥이가 예쁘다고 따라가? 예쁘다 몽둥이는 몽둥이지. 예? 예쁘다고 더 좋은 거야? 그럼 꽃뱀 따라 꽃뱀. 꽃뱀이 예쁘잖아. 알로다 이거. 독사가 예쁘잖아. 응? 그 깨구리가 독사 예쁘다 갔다가 옆에 갔다 잡아먹히잖아. 또 방울뱀이 방울을 딸랑딸랑 넣을게요. 그 무슨 소리 나니까 옆에 가면 딱 잡아먹잖아. 공상대 허술하거든요. 평화공존 가면 잡아먹혀. 그게 계시록 모르면 따라가고 알면 못 따라가자. 사상전쟁인데. 자, 본문에요. 5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습니다.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미섬에 편안히 거하는 사이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거룩한 이름이죠. 여호와. 여호와만 부르면 구원받아요. 요엘 시장 마지막 길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게 하리니. 하나님 백성이 여호와를 더럽혔어요. 우상 숭배했어요. 그 하나님 몽둥이를 쓰고는 꺾어버리고는 다시는 내 이름 더럽히지 말라고. 열국이 나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래서 1절에서 7절은요, 러시아 땅의 군대를 이스라엘 땅에 끌어내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 시범이 11할란. 그 다음에 아마겟돈 때는 시온산 앞에 모리아산 거기 끄집어내가지고 예수 재림 때 도적같이 죽여버리는 거예요. 거기 계시록 16장. 그 다음 8절부터는요, 초대교회의 대승리. 초대교회의 대승리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미 승리했어요. 지대 논선을 맞춰. 예? 계시록 11장 증인건세가 승리건세요. 1260일 사용하고는 주님이 데려가. 계시록 11장 오면요. 10장이 약속인데 그 약속이 11장에서 성취가 돼. 그래서 계시록 11장 전부가 뭐요? 무슨 성취? 예언 성취. 예언이 뭔데요? 앞으로 될 일. 그게 10장의 약속. 약속 공개. 적은 책 이룬다. 꿀같이 먹어라. 다 시원하라. 그 몇 명이? 14만 4천 명이에요. 그래서 8절에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볼지어다. 그 일이 이 예언이 이르고 이루리니. 잘 보세요. 이룬다는 것은 이룰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 이룬다 갖다 주는 거예요. 말씀이 끌고 가요. 이룰 때까지. 이루고 이룬다. 때가 돼서 이룬다. 기다려라. 이룬다. 이루고 이룬다. 그 새일을 고하기 전에 미리 일러준다. 새일은 예표종으로 이룬 것이다. 그래서 새임을 받았다. 혀바닥에 빠졌다. 근육이 팔이 빠졌다 들었다. 머리 수술 받았다. 생수 받았다. 또 불 받았다.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받은 사람이 간증을 해. 내가 받았다. 나는 피곤이 없다. 나 하루 10시간 설교해도 잠을 안 잔다. 잠은 하룻밤에 30분만 잔다. 그래서 손 들어봐요. 하룻밤에 30분 잠자면서 손 들어봐라니까요. 없잖아요. 왜? 세임 못 받았잖아. 세임 받으면 졸음이 안 오잖아요. 피곤도 없어지고. 그게 우리 종일종일 외치려면 세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대표종에게 미리 보여줬잖아요. 예표로. 야, 네가 받는 것은 순이 나올 때 그 할 것이다. 그래서 세일을 이루고 이루리니. 새누리 불러야 되지 그때 가서. 그 다음 9절에요.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자, 강대국은 살육기계를 막아줬어요. 핵무기. 그렇게 하약을 많이 준비해야 돼. 하약을. 이 전쟁 하약전쟁입니다. 불전쟁인데 불을 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했어요. 지금 강대국가의 모든 무기는요, 땅 속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군인들 쓰는 실탄, 대포, 하약, 이거는 지금 저 부산 옆에 기장에 쫓아가면요, 탄약 창고가 있어요. 탄약 창고. 그 땅 속에 깊이 콩쿨 해가지고 불이 지나가도 안 터지게 그걸 만들어놨어요. 그 우리가 필요할 때 빼다 쓰려고 탄약 고개서요. 내가 가봤다니 거기요. 그러면 미국의 강대국 자기들 쓰려고 살상 무기를 많이 땅속에 묻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 야, 내 천사 바람집 나와 일로 와. 중동 유브라드로 모여. 그때 저 집에는 하약이 있잖아. 그럼 지금 핵무기가 지나가면요. 지하 25m만큼만 삽니다. 그래서 각 국가의 지하철을 깊이가 25m입니다. 왜? 핵이 지나가도 살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또 스웨덴 같은 나라는요, 가정집도 방공호를 만들어요. 집 허가거나. 자기 집안에 핵이 터져도 핵전쟁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국가 제도가 그래요. 우리나라는 그거 없지만은. 그럼 앞으로 공기 불될 때에 세실에 갈 사람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밀실에 들어가서 지하철소 들어가서 제주도상 좋다. 만장굴 가면 되지. 만장굴. 저 다낭에 가도요. 고수동굴에 가봤는데 엄청 깊더라고요. 막 200m 되거든요. 밑으로 들어가니까.
고리 막 꼬불꼬불 막 많아요. 거기 가서 40을 피난하는 거예요. 불바다 지나갈 때. 그러면 강대국의 군인들이, 2억의 군대들이 중대에 모여서 계시록 9장같이 3차 전쟁 나고, 그럼 아마겟돈 때 다 죽잖아요. 그런데 안 터진 쓰지 않은 화약, 실탄 있잖아요. 그런 거는 이제 새시대 앞에 가서 7년 동안을 그 무기를 해체해야 돼요. 해체. 다 뜯어서 산에 나무도 안 하고 그걸 화약으로 밥해 먹으면 돼요. 나도 6.25 때요. 총알 주다가 빼가지고 소주 끓였어요. 참 좋다. 화약이 좁쌀 같은데요. 이 통에 담아놓고 불 붙여놓고 조금씩 던져. 그 팍! 팍! 그래서 금방 소주 끓더라고. 그 해본 사람 손 들어봐. 해봤어. 그 참 제주 좋은 나무한 줄 알고 그래서 이거 됐네. 왜요? 기관총 막 불발탄 막 따라 하면서 떨어져. 그러면 주워 받다가 그거 빼면 안에 화약이 많이 들었어요. 그거 잘못 빼다 또 터져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로켓포, 박격포 같은 거, 이렇게, 안에 하약 들었는데, 잘못 만져가지고, 주로 엿장사들, 그, 쇠 빼려고, 뭣도 모르고, 기술 떴으면, 막, 망식 들이게 팡! 터져도 죽어버려. 그, 6.25 때, 그래 죽은 사람 많아요. 그, 천년시대 그 앞에, 이 땅에서 만든 무기를 안 터지고, 거기 가서, 그걸 분해하자고 해서, 밥을 해먹는 데 했어요. 본문 보세요. 응? 그렇잖아요?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7년 동안 밥을 해먹어. 그 무기가 많은 거. 이와 같이 그 병기로 불을 피울 것을 물어 그들이 둘에서 나무를 취하지 아니하며 새시대 가도 불때 밥 해먹어야 돼요. 물론 가스도 석유도 있죠. 그 시골에 없을 때는 나무도 떼야 되지 않아요. 살림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하나님 벌목도 알잖아요.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그, 우리는 다 뺏겼잖아요, 옛날까지. 공산주의에게. 알게 모르게. 사상도 뺏기고, 물질도 뺏겼잖아요. 유물사관에. 근데, 약탈하며, 입장을 바뀌어야 됐어요. 우리가 옛날까지 뺏겼지만은, 새 시대 가면 다 찾아와. 바벨론의 것을 다 갖다가 우리가 사용해. 전에 자기에게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인이 바뀌어졌어. 그게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돼요.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이 득세했는데 악이 죽으니 선이 남았어. 그 선이 천년왕국에 이르러서 천년 동안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연대 날짜 정했는데 새 시대 가는 교회는 학계 세그라서인데요, 다리우스 왕 2년 9월 24일 날 그 제단의 기둥이 돼야 되지 그 외엔 안 됩니다. 왜? 그 스가랴서 9절에 이 성전 순금문과 성전 지대를 놓은 사람이 마신다했죠? 믿어요? 지대놓고 맞춰. 그 지대 놓은 사람 맞춰. 그럼 예표종들 시대는 64년에서 72년까지인데 예표종은 64년 9.24 지대놓고 8달 만에 65년 8월달 맞췄어요. 그 맞췄는데 어떻게 예언 3개 했어요 못했어요? 스가랴서 3장문이 예표종이잖아. 그게 순이 나와서 5개월까지 마쳐야 되는데 우리 5개월 준비하잖아요 지금요. 그게 중앙재단은 이미 설계도가 승리하도록 만들어놨어요. 이사 19장에 그 지대를 놓은 사람이 그 사람 손을 어떻게 마치는데, 그럼 아브라함의 400년 성취는 아브라함이 쓰는 예수가 가야 되는데 예수가 갈 수 없으니까 모세가 대신 갔다. 구약은 하나님은 짐승의 제사 안 받아요. 예? 아브라함 제사 안 받아요. 왜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제물이 하나 있어. 독생자. 그럼 신약에 왜 예수가 빛이냐? 독생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원이지 그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예요. 한국에 왜 가짜 예수가 많으냐? 그 귀신이 와요. 귀신이 와서 내가 박태선 장로인데 내가 감람나무야. 감람나무 오셨네. 그 오셨다고 갔어도 또 죽었어? 그러면 또 문성명 씨도 뭐 내가 셋째 아담이거든. 근데 셋째 아담이 죽었어. 이번엔 누가 죽느냐? 이만해 죽을 차례라. 내가 보혜사거든. 놀고 있네. 네가 왜 보혜사냐? 다른 보혜사는 성신님이지. 예수가 보낸 보혜사 예수님이 이만해 너 같은 거 보낼 것 같아? 예수가 정신 나갔나? 응? 말 되는 소리지. 그 한국에 50명이 와서 그런 가짜가요.
그 아래 것들 사건이 당신들도 나보고 당신들도 그런 종류 아니냐고 물어봐. 근데 내가 답을 썼지. 나는 나사렛 예수만 믿어. 다른 예수 없어 하니까 답이 안 오더라고요. 딱 부러지게 말해야 되지. 예? 당신들도 신천지 비슷한 거 아니냐고 물어. 어디다가다 부시는 거지 이거? 기분 나쁘게. 예? 그게 하도 가짜가 많으니 그 사람들도 속을까봐 확인해 보는 거 아니에요? 응? 그래서 질문을 다섯 개 했는데 전부 은혜 시대 질문이야. 응?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야, 내 양을 잘 먹여야지. 잘 먹여. 그런데 예수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됐는데요? 그 이 사람이 뭔지 몰라가지고 내 질문해서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사도요한이지 누구야? 또 마태 16장에 응? 마태 16장에서 응? 예수님이 내가 살아서 날 만날 사람에서 너희 중에 내가 살아서 내가 살아있을 때 이 중에서 안 죽고 나 만날 사람이 있대. 응? 그걸 질문해 한테 목사님 그게 무슨 뜻입니까? 물어. 이 사람아 그 답이 17장에 있잖아. 변화산에 베드로 야고보 하니까 살아서 재림주를 봤잖아 거기서. 그 말이야 지금 그 말. 그 밤모섬에 재림주 본 사람이 살아서 보서 사도 요한이야. 그 쓰러졌잖아요. 그 우리 그 예수 만나려고 왔다니까요. 2000년 후에 그 예수님이 열두 사도 놓고 말할 때에 재림주 만날 정원 야고보 요한 두 사람. 응? 그 베드로는 끌려갔고 그 다음에 사도는 이루어진 것만 전하면 끝나고 천국 복음은 영원한 복음은 종말에 재림 때 새 일로 하는 것이지. 그게 우리가 말해도 너무 거리가 멀고 알아듣지 못해요. 그 성신을 받고 택한 사람이 돼야 이걸 이해하고 깨닫게 돼요. 그 다음 11절은요. 북방군대가 없어집니다. 공산당이 없어져요.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에 그 바다 동편에 사람의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것이 막힐 것이라. 너무 많이 죽어가지고 길이 막혔어. 사람이 거기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장사하고. 장사가 뭐요? 팔고 사는 돈 버는 장사요? 아니야. 매장. 초상 쳤어, 초상. 아이고, 오늘은 뉴스 드니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아들 둘, 딸 하나, 상주가 셋이야. 그래서 3일장을 치렀는데 어? 문상객 오잖아요. 그 부주가 들어오잖아요. 부주는 다 빼가고 초상날 아침에 가족이 싹 없어져 버렸어. 자기 어머니 시체를 영아실 놔두고 그게 5개월째 지금 아무리 찾아도 안 온대. 그래서 경찰서에서 호출령을 해. 야, 와! 아파 못 가요? 뭐 못 가? 근데 강제로 막 동원해서 잡아다 조사하려고. 그게 뉴스 나왔어요. 어떤 가정인데 어머니가 세상 떠나면 소상을 쳐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미워도. 그 아들 둘, 딸 하나가 무슨 마음, 무슨 일인지 몰라도 그래도 좋은다 또. 속량이 좋으나 지금? 그래서 속량을 놔두고 다 없어질 때. 여러분, 그게 사람이요, 짐승이요. 이거는 철눈이 떨어졌고 상강으로도 없고 이건 짐승맛도 못해. 짐승맛 그런 게 인간이라고 살아나. 엄마가 얼마 잘못인지 모르지만요. 나도 알겠지만은 잘못해도 그랬잖아. 죽은 이상을 묻어줘야 될까? 묻어줘야 될 거 아니야. 왜 영안실에 지금 냉동실 어디 있대지? 얼어 있어지 5개월 동안. 팔자 좋다. 근데 공산당은 냉장실도 없고 다 불로 태워서 가루를 만들어버렸어요. 해골뼈 해골뼈. 예? 그렇게 우리가 새 시대에 딱 들어가면요. 7년 동안 무기를 해체해야 되고 러시아 공산당 좌파가 죽은 빼다기를 7달 소상을 쳐야 돼. 왜? 새 시대는 빼다기가 있으면 안 되거든. 가정하기 때문에. 봐요. 12절에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 그들을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장사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하나의 영광이 에덴 동산에 아담이가 뱀한테 쏘가 죽었는데 뱀 새끼들을 다 불태우고 없애버리고 이제 예수 편만 남아서 살자는 거예요. 천년을 에덴 회복해서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장사할 사람으로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장사하여 그 땅을 정결케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순행하는 자가 그 땅으로 통행하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이 뼈는 공상랑 뼈인데요. 37장에 야곱의 뼈는요. 변하되 하늘로 가 뼈는 같은 뼈인데 불택하면은 공동묘지 묻어야 되고 서택받으면요. 뼈가 되어도 세임받고 말씀 먹고 올라가. 여러분 몸은 뼈, 현재 뼈요. 신해야 됩니다. 살아있어도 뼈가 그러다니. 이 사람 죽으면요. 뼈락이 있어요. 근데 걸어다녀. 육신의 생명이 있어서. 근데 애색에서 집어넣으면요. 이 뼈가 변화돼서 북방군대 치고 하늘로 가서 왕이 돼요. 그 같은 아담의 후손이 뼈는 뼈인데 아벨도 뼈고 셋도 뼈고 가인도 뼈야. 근데 가인의 계통은 부활이 안 되고 변화가 안 되고 육체의 구원이 없고 영혼은 죄의 값으로 지옥 가고 육체는 썩어서 두째 부활도 부활해서 두째 사망하다. 영육이 사망. 근데 선택받은 사람은 1차 부활에 왕권 일어나고 2차 부활 때는 영혼군만 사람은 무궁쇠에 가고 그래요. 사람이 다 뼈지만은 뼈가 종류가 달라요. 예수가 택한 뼈는 구원의 뼈고 예수가 안 택한 사람은 공상당 뼈다기요. 일곱 머리 열 번은 그거 알았어요? 뼈라고 같은 뼈가 아니라 섞으면 안 돼요. 섞지 마. 뼈가 다 같은 뼈가 아니라요. 야곱의 뼈는 따로 골라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줘서 신창조 시키고 이제 죽을 뼈라기는 저 부산으로 가서 10월달에 금년 WCC 가서 썩어빠지고 뼈다귀를 지금 조언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표를 세워 장사하는 자로 와서 하몽곡은 곡의 물이랑 다 단체가 크단 말이요. 하몽골짜기 하몽곡골짜기에 장사하게 할 것이요. 성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와 같이 그 땅을 정결케 하리라. 새 시대는 뼈도 있으면 안 돼. 뼈도 있으면 안 돼. 뼈도 다 찾아서 묻어야 돼. 그 깨끗한 천년 시대인데, 그 죄가 없고 죽음이 없고 뼈가 없고, 야? 뼈까지도 없어야 돼. 안 보이게 땅에 묻어야 돼. 17절, 너 인자야, 에세게라. 내가 너에게 특별한 걸 보여주는데,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이게 계시록 19장 18절인데 똑같은 말씀인데요.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고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그 짐승들 공상당 시체는 죽으면요. 까마귀 까치가 다 뜯어먹어요. 요즘 아프리카 동물원 가세요. 막 물소가 죽으면요. 사다가부터 나오면요. 그 다음 뒤처리는 까마귀가. 그렇죠? 다 뜯어먹고 뼈만 남겨. 18절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짐승들 보고 까마귀 까치 보고 독수리 보고 야 독수리야 공상당 부순의 고기 뜯어먹어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찐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하나님이 농담 안 해요. 육체 심판이 있어서 여러분 몸이 까마귀 밥 안 되려면요, 하늘로 가시려면은, 이렇게 되면 안 돼. 녹을 뺏겨야 되고, 요것을 참 정성 있게 갖다 전해줘야 돼. 내가 하늘로 가는 이 약이야, 토코약이야. 이게 인삼녹용, 인삼녹용 같아. 힘이 있다고요. 이 건세책인데, 이걸 전해주면은, 여러분은 책임이 없어. 그럼 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돼, 이제는. 파수꾼이, 불났다 하는요 책임 다 있어. 그럼 불났는데도 그 도망 안 가고 다 죽으면 네가 책임져. 그게 에세겔 3장이. 응? 그다음에요 21절은요 새 시대 영광 천년 시대입니다. 자, 천년 시대 갑시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요 지구촌에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이제 회개가 돌아서 70년 마쳤고 열국은 이스라엘 족속의 그 제약으로 인하여 사로잡혀 갔던 줄 알리라. 그 소련도요 왜 후사면 오는지 하나님 교회가 얼마나 부패돼서 우리 보고 잡아가려 하느냐 이 나쁜 놈들아
하나 심판이 결정됐어요. 그래서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오늘 교회가 협상하고 아담같이 말씀을 버리고 세상 따라가면은 공산당이 잡아간다고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고 6000년간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이라도 불순종하면은 얼굴을 나타내잖아요. 가리웠어요. 그들을 그 대적의 손에 붙여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니 내가 칼에 엎드렸다.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웠었느니라. 아담도 가리워. 하나님 아담 안 봐요. 더러워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아 때도 하나님이 한탄했어요. 셋의 아들들이 다 물에 빠져 죽는 걸 보고 하나님이 후회스럽다. 알았지만 속상한다 이 말이야. 한탄한다. 그러므로 나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뭐요? 이름. 이름이 여호와 이름. 그 신학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열심을 내어 야곱에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그 구원은 뭐요? 긍휼 자비. 율법이 아닙니다. 행함이 아닙니다. 긍휼 자비. 불쌍히 내게 받는 거 믿음. 여러분 스스로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오락해야 구원해. 야곱 오너라. 내가 너 짐에게 불렀자더냐. 이름까지 수르바베라 와. 이리 오라니까. 그래서 짐에게 불러야 구원이죠. 우리 스스로가 갈 수가 없어요. 오라수라한테 가면 민망하고 부끄럽잖아. 그 주님이 중앙지단에 오라. 유다 땅에 모여라. 그래서 구원을 조소받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에 그들이 그 땅에 편안히 거하고 천년시대인데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 전부 옥에 가둬 버려서 원수들을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그 새 시대가 뭐 하느냐. 아이고 이렇게 더러운 것도 모르고 살았다. 쏘가 살았구나. 내가 내 원수로구나. 내 속에 이상한 것이 나를 이렇게 죄짓겠네. 그때 가서 이제 한탄하고 자기를 믿겨보지. 에이 미운 물건아. 그래서 하나님이 안 버리고 살려주니 고맙습니다. 세세 고맙습니다. 내 행동을 보면 지옥에 100번 가야 되는데 예수가 죄를 다 걸머지고 구원했으니 고맙지요? 감사하네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해야 되지. 고온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며 만민이 뭐예요? 전 세계 야곱이 흩어졌는데 다 5개월에 찾아오고 적국 중에서 적국이 뭐예요? 원수 나라에서 모아내어 몇 년 만에 70년 유다 회복 열국 목전에서 그들로 인하여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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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위일체 거룩. 전에는 내가 그들로 사로잡혀 열국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이제 70년 마치고 진노가 끝나고 이제 원수를 다 들썩거나 꺾어버리고 내가 그들을 모아 고토로 돌아오게 하고 고토가 에덴 동산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알곡을 안 버려. 아모스 9장 9절에 농부는요 이상해 밥은 한 그릇 줍니다. 배고픈 사람에게. 근데 마당 옆에 콩알 파달 다 주세요. 그게 농부의 마음이에요. 그럼 하나님도 알곡은 하나도 안 버리는데 어디 있든지 산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소련에 있든지 알곡은 다 찾아온 것이 5개월에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게 심부름꾼으로. 근데 우리가 피곤해 못 가. 비행기 값도 없고 어딘지 갈지도 몰라. 가라켓도 못 찾아가. 그게 성령이 와서 가볍게 만들고 아주 비서를 세워. 비서를. 우리 대통령 비서가 30명 따라다니 지금. 예? 그럼 수르바베 비서는 몇 명이요? 수도 없이 많지. 청원천사 같이 하지. 예? 그렇게 뭐 초청장 오면요 그냥 성령이 기름 부으면요 제대로 비행기 오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 하여튼 김포 비행장 말고 인천공항 가면 돼. 인천공항. 인천공항 가야 세계 여객기가 오지. 김포공항은 작은 거잖아요. 국내선이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세계 중앙인데 벌써 공중 도로가 다 있어요. 비행기가 마음대로 왔다 갔다.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 하나님이요. 영광 받으려고 창세전에 예정하고 예지하고 그들이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29절, 내가 다시는 그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우지 않겠다고. 아무리 앞으로는 내가 화가 나도 얼굴을 내가 가리우지 않지. 그 말하면 내가 이번에 새 일로 100% 새로 만들었으니까 이것들 죄도 안 짓겠고 나도 얼굴 가릴 필요가 없겠지. 그 말이에요. 구원의 완전성이에요. 그게 새 일 창조 받아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하나님이요 마음대로 하세요. 창조하든지 말든지 그러면 안 되고 꼭 창조되고 달라붙어야 돼. 구하라 주실 것이요. 문을 두드리면 열릴지 모르겠다. 응? 그랬어요? 문을 두드리면 열어주리라. 그럼 두드리는 게 뭐예요? 두드리는 것이 아침 예배 드려야 되지. 새벽 예배. 어디 요 거리가 뭐 집에서 어지간하면 나오는 게 좋고 여기 나오시면 죽어 천국 가든지. 응? 그 집에서 안 들으면요 죽으세요. 지금 죽는 게 편합니다. 하역전에 가는 게 좋아요. 응? 하나님 빠지면요 이래도 못하고 저렇다고 위에서도 걱정이고 땅에도 걱정이고. 하나님 앞으로는 얼굴을 안 가리는데 왜? 이제 예언이 성취 다 됐어. 다 끝났다. 끝났다. 구원이 끝났다. 그 앞으로는 내가 심판 안 한다. 이 심판이 마지막 심판이다. 북방군대 망하는 게 심판이다. 배닭에도 보고 싶다. 다 찾아 묻어라. 그들이 만든 행복이는 너희들이 밥해 먹으라 가지고 그 말아요. 고맙지요? 응? 고마워. 산에 나바로 가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아주 있는 걸로 밥해 먹으래. 그리고 이는 내가 내 신을 자 이런 이유는 뭐냐? 성부가 성자를 통해서 성신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래. 이는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예? 여러분 오순절 성령이 만민에게 쏟았지요. 근데 물 한번 쏟아볼까 이거? 어? 이번에는 남자 종 여자 종 모아놓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쏟는다니. 쏟아보. 쏟으면 못 담아. 쏟아. 성령을 쏟았다. 하나님이 신을 쏟아부었다. 그 누가 막아? 누가 담을 수 있어? 쏟았는데 그게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일곱 영의 역사는 영과 육을 다스려 틀림 받게 하리라. 강건 역사. 그게 내 신을 내가 내 신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니라. 나 여호와의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 말 없지요? 아 공상당 왜 나나? 칼 막스 무신론 낙하망세 들고 막 세계를 막 이렇게 피해를 줬는데 하나님이 죽적이 잡아가라고. 그렇게 공산주의는 교회에 인간 쓰레기 잡아가는 새벽에 쓰레기 가는 쓰레기 차가 뭐요? 환경미화원이죠? 서울시에서. 그러면 세계 교회에 인간 죽적이 쓰레기를 소련이 다 잡아다가 불태워버리고 죽여버리고 그 다음엔 인간 뭐 환경미화원 저거는 예수님이 잡아 죽이고 그 다 사명이 있어요. 우리는 알곡 찾아오고 또 푸틴이는 죽적이 찾아다 죽이고 예수님은 환경미화원에게 3년 반 월급 줬거든. 그렇게 아마겟돈에 박살 내버리고 우리끼리 종쳐 학교 종이 땡땡땡 끝났을게 우리끼리 천년 살자고 그래서 내가 다시는 화를 안 낸다. 내가 다시는 화 못 낼 것은 내가 신을 쏟아붓기 때문에 내가 완전하게 구원했다고 말아요. 속 시원해요? 감사합니다. 성가 12자입니다. 근데 시련의 고개를 넘어가야 돼요. 큰 전쟁이요 지금요. 사탄과 전쟁. 어려운 일 올 때도 나는 기뻐하리라. 원수 세력 강하면 주의 역사 강하다.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한란 재앙 온대도 나는 담대하리라. 모든 재앙 막아줄 주의 사자 같이 해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원수 비방한대도 나는 증거하리라. 마귀 참소의 힘은 피와 말씀 증거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마귀 미혹 온대도 주님께 쳐주리라. 주께 영광 돌리려 나는 참고 가리라.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증거 마칠 그때에 천지진 동하리라. 올라오라 할 때에 나는 들림 받으리. 예수님, 예수님, 내가 따라갈 때에 나의 손을 붙들어 바로 가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시다.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예지예정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영광 받으시려고 창세전에 다 작정하셨나이다.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만들 수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무지몽매해서 마귀 종이 됐는데 주님이 오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되 택한 자를 불러주시고 영혼구원 먼저 주시고 종말의 육체구원 주시고 가족구원 주시고 새 에덴도상 찾아주시고 천년한식 동안 생육번성 충만정복을 이루어 다스리게 하여 무궁세계 씨를 만들어서 영광 받으시려고 오늘 아버지께서 실수 없이 완전한 신이기 때문에 정한대로 행하셨나이다. 이제 이 밤에 북방군대 다 꺾어버리고 뼈다귀도 묻어버리고 이제 이스라엘 남은 자만 새 안식의 천년을 누리는 예언을 읽었나이다. 본문대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세상 보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부탁의 말씀 적은 채 꿀같이 먹고 증거 마치고 만나자고 했었으니 이 약속을 지키는 남은 자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가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